새해 첫날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돼 분주했던 1995년 대한민국. 쓰레기를 돈 주고 버려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시기.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그 해에 꽃을 피웠다.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 후로 2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가치는 지방의 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주민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지방자치제도가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의회 14일, 기초의회 9일 동안 지방의원과 공무원들은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리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치열한 1분 1초를 다툰다. 지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민과 열정을 다한 1년간의 행정을 심사받는 공무원들. 하지만 그들의 고충은 따로 있다. 바로 국회 국정감사. 해마다 매스컴을 장식하는 의정활동의 꽃 국정감사지만 그 뒤에는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16년 국회 등으로부터 요구받은 국감자료는 무려 1,600여 건. 여기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약 1,000건의 관련 자료 요청이 들어왔고 올해는 1,978건을 기록했다. 이 중 경기도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자료는 무려 81.5%. 국회 국정감사가 이중감사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지난 10월 19일 경기도청 대회의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무겁다. 국정감사 당일 올라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 국정감사의 지방사무에 대한 과도한 감사 여부가 오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가 말씀드린 건 국정감사를 안 받겠다는 생각이 전혀 말씀이 아니었고요. 예. 이게 또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한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위임사무, 정부 국가예산이 투자되는 경우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안 되는 경우 그 애매한 경우까지 저희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아니라면 사실은 저희가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거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 다만 그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정부 스스로의 행정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경기도 공무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이미 파김치가 된 상황. 과도한 자료 요구에 지친 공무원들은 직접 울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되기 이전에는 국정감사가 기능했고 국민에 꼭 필요한 정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회에 맡기시면 지금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맡겨도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어려운 국정감사를 하기 싫다고 떼쓰는 게 아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계승하고 진정한 지방재정 분권을 이룩하자는 결기가 서려 있다. 매년 가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본 행정마저 마비되는 한 달간의 정지된 시간. 이제는 그동안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국정감사에 대해 1995년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정책처럼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